왼발로 조금 낮게 네. 잡아놓고 아, 뒤쪽 오른발 슛 네. 아직 있어요. 자, 접어놓고 골! 골! 결국 들어갑니다. 아, 정말 7점 타이드네요. 네, 네. 김소우의 득점. 부산교통공사 한 점 리드합니다. 자, 지금 정규진 골키퍼가 일단은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만 김성웅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은 다른 방도가 없죠. 네. 아,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던 부산교통공사. 네. 홈에서 드디어 원하고 원하던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정말 오랜만에 이 홈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고요. 네. 순간적으로 앞선 장면에서 이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 대응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던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차례의 슈팅 그리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던 부산교통공사였습니다. 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갔던 김소웅. 뭔가 포효하는 저 장면이 선수들의 속도 살리면서 아, 수비 한 명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좋아요. 신영준인데요. 접어놓고 왼발 골! 신영준입니다. 스코어 2대0. 자, 지금 부산교통공사 이 한 번의 역습 찬스가 있었는데 네. 앞선 장면에서 이민우 선수가 재치 있게 수비 한 명을 제쳐냈고요. 그리고 신영준 선수의 왼발 클래스 여전합니다. 네, 와 정말. 준비했던 셀레브레이션까지. 와, 지금 이민우 선수의 이 크로스 너무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신영준 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왼발에 잘 걸리게끔 세컨드 터치까지 정말 완벽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신영준 선수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즌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소유권을 목포가 가져옵니다. 자, 기회예요. 살짝 밀어줬어요. 자, 김유성 들어갑니다. 김유성! 골! 김유성입니다. 와, 지금도 이 김유성 선수가 상대 수비에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지컬로서 이겨냈고요. 네. 마무리 이 슈팅은 골대를 향한 마지막 패스라는 명제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슈팅이었습니다. 역시나 목포의 득점은 김유성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따라갈 수 있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FC 목포고요. 네. 아, 지금도 박청일 골키퍼도 전혀 손 쓸 수 없는 대각 슈팅으로 또 꽂아 버리고 있는 김유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쪽 중앙 쪽에서 원터치 박상 좋은데요? 박상열 아직 있습니다. 반대편 골! 말도 안 되는 득점 금동호. 자, 지금 채 1분이 됐나요? 곧바로 또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FC 목포고요. 네. 지금 부산교통공사 수비 집중력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스코어 2대2. 와, 지금 너무나도 강렬하게 몰아붙였던 FC 목포고요. 네. 지금 골키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박승희 선수가 침착하게 여기서 동료를 바라봤던 시도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아, 정말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앙 쪽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공격 숫자 좋은데요. 이우찬의 패스 박스 안에서 반대편 골! 이번에도 김유성. 와, 오늘 김유성 선수의 날이네요. 김유성이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역습 찬스를 나섰는데 네. 목포가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 바로 역습 아닙니까? 와, 찾아온 역습 찬스도 마침표는 김유성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김유성의 멀티골. 이제는 목포가 역전의 성공.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 경기를 목포가 뒤집네요. 네. 지금도 이 김유성 선수가 라인 잘 보면서 조절을 했고 지금 순간적으로 목포가 워낙에 공격 숫자를 잘 가져갔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도 뒷걸음질치면서 수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김유성이 벤치까지 달려가서 이 모두와 기쁨을 나눴습니다.